정치학이 아니라 지금 법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학이. 네. 저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왜 공부하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자영업자거든요. 근데 자영업자가 왜 그것도 마흔이 넘은 나이에 왜 다시 책을 들었냐. 안타깝게 대한민국에 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국법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체제가 얼마나 허술했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국회 쿠데타 세력들, 언론 쿠데타 세력들, 촛불 쓰레기들에 의해서 탄핵당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4년 9개월째 불법 인신 방금 잔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활해서 무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죄스러울 정도로 억울한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진순정이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워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빨리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뒤로 미룬 채 이렇게 투쟁의 전선에 서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아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르고요.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해준 용기 여러분께서 주셨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길에 인도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고요. 나의 미래와 나의 내일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순정이 가게에서 주먹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박차고 나와서 태극기를 들었고 다시 책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저의 내일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 가 계시고요. 저 병신 머리 같은 새빨간 빨간이 문재인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문재인의 수평을 터전 그 사람은 대통령 후보를 앞시고 날뛰고 있고요. 형수 다 공격하고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이모씨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선생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노조가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무너졌고 우리의 든든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재현 대통령께서 불법 사기탄에 나서 구치소에 계시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수의 탈을 쓰고 위장 우파 거의 다 뽀롱이 났습니다.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본캐, 부캐 이렇게 하면 다 아는데요. 여러분 설명드릴까요? 본캐는 본 캐릭터, 부캐는 부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윤모 씨의 본캐는 바로 시다바리였다. 그것이 바로 뽀롱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접근할 때 역시 좌파 촛불 쓰레기들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께 어거지로 죄를 지지 마셨고 검찰 총장을 할 때 역시 문재인의 개같이 문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했다라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을 만큼 문재인의 시다바리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나 보수였어 나 문재인이랑 싸울 거야 개뿔 뜯어가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바로 뽀로난 게 민주통합정부를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누구의 시다바리? 김종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자리를 수다마리 같은 놈에게 절대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 5년 동안 싸웠습니다. 악법을 막기 위해 싸웠고요. 빨간 무리들이 곰팡이처럼 퍼지지 않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수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좌파들로 향한 우리의 공격을 막고 있는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1차 방어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무너뜨리고 좌파들과 빨갱이들과 본격적인 전쟁을